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지금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같이 대표적인 게임기의 회사인 소니가 과거에 닌텐도가 드세웠던 슈퍼 패미컴 시절에 CD롬을 탑재한 게임기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1인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1을 가지고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조에 사용될 PS1 같은 경우에는 정크품이 되겠고요. 다른 게임기를 구매를 할때 같이 딸려왔던 녀석입니다. 상태는 이제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CD롬으로 오픈하면 이 부분이 깨져 있고 게임 CD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원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이 게임기를 그대로 버리는 건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볼까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개조를 위해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가 완료가 된 PS1의 모습입니다. 작은 기판이죠. 자, 플스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CD롬으로 게임이 구동이 되는데요. 이 CD롬 자체를 휴대용 게임기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휴대용 게임기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소비 전력. CD롬이 구동이 된다는 것 자체는 내부에는 이런 모터들도 구동이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부피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CD가 들어가고 이런 롬이 들어가게 되면 높이도 높아지게 되고 CD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CD롬을 직접 사용하진 않고 대체가 되는 그러한 기기를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PSIO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PSIO 같은 경우에는 클론 버전이 되겠고요. 자, 이 PSIO를 사용을 해서 게임을 구동을 시킬 수 있도록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체를 보게 되면 좌우쪽 이런 가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크기는 아니지만 상하 길이는 조금 긴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커팅을 해주면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회로들이 지나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커넥터 있던 부분은 커팅을 하고 개조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부분과 그리고 전원, AV 커넥터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품들이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이제 보드를 잘라낼 수 있을지 한번 볼 텐데 가까이서 좀 보도록 하죠. 저 좌측부터 보게 되면 일단 전원 스위치, 부시락 스위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라내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전원이 켜졌을 때 연결이 되는 LED 부분인데 뭐이 부분 또한 게임기 구동에는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잘려지게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커팅했을 경우에는 컨트롤러와 메모리 카드 라인이 끊어지게 되는데 메모리 카드와 컨트롤러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부분을 잘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P 쪽과 2P 쪽 이렇게 두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2P 쪽에서 오는 신호들이 일부
1P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1P 쪽에서 가지고 올수 있는 부분들을 1P 쪽에서 연결하고, 그리고 2P 쪽에서 끊어진 부분들은 2P 쪽으로 배선을 해서 연결하는 형식으로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상단에는 두 개의 커넥터가 있고, 일단 좌측은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인데 직접 바로 보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필요할 것 같진 않고요. 커팅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AV 멀티 단자 영상과 음성을 출력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납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단 쪽에 각각의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와 뭐 콘덴서도 있기 때문에 납땜을 해서 배선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흰색으로 좀 가려져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금속 쉴드 있는 부분이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커팅을 하실 때 주의하셔서 커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컨트롤러 라인은 대충 조사가 끝이 났고요. 이제 자를 커팅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이 완료가 된 PS1의 모습입니다. 가루 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주지 않았지만 세로 길이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커넥터 부분들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P 쪽 커넥터 부분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2P 쪽 커넥터와 핀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대로 연결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커팅을 하고 난 뒤에 꼭 필수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테스트를 중간중간에 실시하지 않고 개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는지 파악을 할수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나 스텝별로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커팅을 하고 난 뒤에 전원 연결을 이 부분과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 이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을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출력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 부분이 다 잘려나가게 되었지만 여기 12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여섯 번째 핀이 컴포지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각 연결해 주시면 컴포지트 신호로 정상적으로 고정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쪽 배선은 되었지만 이대로 전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단 쪽에 연결될 때 이제 3.5V 쪽 라인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점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우측에 여기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선은 완료가 되었고, 확인을 위해서 메모리 카드와 그리고 컨트롤러를 꼽아준 뒤 전원을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자, 이제 전원을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커팅된 부분은 문제가 없이 이제 이렇게 부팅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는 컨트롤러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움직여 보면, 네, 동작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잘 움직이는 것 같죠? 이제 메모리 카드가 인식이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 자, 메모리 카드도 현재 1P 쪽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세이프 파일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카드 슬롯 2번으로, 자, 메모리 카드 슬롯과 컨트롤러 1P 쪽으로 연결하더라도 문제없이 동작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 출력 쪽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 영상 출력은 이번에도 제가 애용하고 있는 하이퍼킨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하이퍼킨을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보드가 있는데, 하이퍼킨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납땜할 각각의 이제 사운드라든지 RGB 포인트도 잘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RGB 쪽도 연결을 하고, 그리고 LCD 쪽도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납땜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연결된 케이블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될 액정 5인치 액정이 되겠습니다. PS1 본체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고요. 상하 길이는 거의 액정 크기와 본체 길이와 큰 차이는 없는 편이지만, 좌우 쪽이 본체가 살짝 더긴 편입니다. 5인치 액정에 사용되고 있는 드라이버 보드가 되겠는데요. 입력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컴포지트, VGA, HDMI 있는데 사용할 것은 이제 HDMI가 되겠고요. 나머지 단자들, 그리고 HDMI 단자도 포함해서 제거를 하고 연결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전원 같은 경우에는 표기되어 있는 전압은 뭐 12V지만 좀더 낮은 전압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5V 계전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력을 위한 HDMI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은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S1에서 하단 쪽에 있는 이렇게 컨버터를 통해 현재 LCD 쪽으로 화면이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전원을 넣어서 화면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LCD 전원이 들어왔고, 정상적으로 PS1의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조작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용 PS1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게임 구동을 위해서 PSIO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